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리퀘스트가 있던 건에 대해서 오늘 시청을 해보려고 해요. 리릭 비디오가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 래퍼를 이렇게 단독으로 언급하는 거는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유명한 래퍼죠. 벤슬루입니다. 벤슬루. 벤슬루는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Yo MTV Raps Asia Cypher에서 한번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있고, 굉장히 하이톤의 말벌이 아주 벌써운 듯한 내리꼽는 래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몇몇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벤슬루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는 말레이시아 힙합의 에미넴과 같은 존재다. 에미넴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랩갓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벤슬루는 굉장히 랩 스킬이 정말 전문적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랩 스킬을 갖고 있다는 래퍼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아트리뷰트입니다. 아트리뷰트. 해석을 해보면 성질이라는 뜻으로 구글 번역에서 알려줬어요. 가사를 해석을 했는데 뭐 구글 번역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번역이라서 어떤 느낌인지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큰 주제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 같아요. 요즘 힙합 씬의 어떤 돌아가는 흐름들? 좀 뭔가 이제는 사람들이 랩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랩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좀 뭔가 좋은 스킬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경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가짜 갱스터, 그러니까 갱스터인 척하는 인스타 갱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들을 또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과 같은 마인드로 함께 음악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돈 앞에서 이제 좀 변해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번역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느낌을 봤을 때는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벤슬루 아트리뷰트 한번 저도 들어보고 저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가사에 보니까 자기도 PS5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 나 그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맞아요. 플레이스테이션 5가 지금 또 기대작인 게임기죠. 이게 그 말레이어인가요? 아니면은 인도네시아인가요? 약간 비슷한 어감이라 가지고 좀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되게 이 단어들의 이런 그런 발음들을 들어보면 되게 라이밍을 쓸 때나 제가 듣기에 굉장히 좀 귀에 잘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물론 저희 한국어 랩도 굉장히 좀 과학적이고 굉장히 좀 정교한 표현까지 쓸 수 있는 좀 좋은 언어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어들을 들어봤을 때도 되게 라이밍을 쓰거나 할 때도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랩 플로우만 듣는데도 쾌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맞아, 그것도 있어. 고질라 나오니까 약간 구글 번역에서 해석한 구절 중에 어떻게 개미와 고질라를 비교하려 하느냐라고 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자신을 약간 고질라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아 맞아, 나 댓글에 그거 봤는데 벤슬루가 ML 플레이어였다고 되어 있던데 그 ML이 메이저 리그였나? 무슨 선수 출신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운동 선수를 했던 건가요? 이거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아 자루랜시 아샨티. 이거 인스타 갱들 비판하는 것 같아요.
되게 라이밍을 쓰는 게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 와 진짜 잘하네. 어 무드가 바뀌었어요. Next Paris. 진짜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소개한 대로 약간 에미넴의 바이브 같은 게 있긴 있네. 진짜 그 랩으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좀 비판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지점까지 올라간 래퍼들이 있잖아요. 뭐 켄드릭 라마도 있고 에미넴도 있고 뭐 제이지도 있고 비기 투팍도 있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바이브와 그런 포지션으로 가려는 래퍼인 것 같아요. 롤링 페이퍼 진짜 잘하는데요. 맞아 MTV 랩스 사이퍼에서도 랩이 굉장히 하드해가지고 좀 순간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런 말레이시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 받으면서 벤슬로에 대한 요청들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벤슬로가 어떤 래퍼인지를 좀 알게 됐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좀 빡센 진짜 랩 듣는 게 오랜만인데 되게 좀 재밌는 거는 되게 타이트한 라이밍을 구사하면서도 좀 이렇게 워터플로잉 하듯이 이렇게 되게 리드미컬하게 이런 플로우를 디자인하는 거를 들으면서 감각적인 랩을 쓴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아 되게 멋있네요. 벤스루를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뭐 말레이시아의 어떤 실력적으로 보았을 때 탑 래퍼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멋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